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, 이 코드를 잡고 천천히 주법에 나와 있는 리듬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두 마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E온G샵 또는 G샵 마이너 13 코드 잡고 두 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D 코드, 다음 마디는 D#9 코드를 잡고 두 마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코드 A#9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Am9을 잡고 두 박의 리듬을 주신 다음에 세 번째 반에서 리듬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천히 한 마디를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총 8마디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브릿지 부분에 F샵 마이너 11 나오는 코드 또는 E 코드, A#9 코드 잡고 천천히 아르페지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킹 아르페지오를 제가 연주 중에 했었는데 한번 첫 박에는 다운 스트럼을 치신 다음에 어떤 좀 아르페지오를 아래쪽 선율 위주로 이런 식으로 치신 다음에 3, 4, 1, 2, 3, 4. 핑거링을 한마디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똑같은 패턴을 E 코드로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A#9 코드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4마디를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크로스 마이미에 나와 있는 C샵 마이너 7 코드부터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샵 마이너 7 다음에는 G샵 마이너 13 코드, 그 다음에 A#9 코드 두 마디를 똑같은 주법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샵 마이너 13이나 이온 지샵 코드가 원래 핑거링 폼이 이런 식으로 잡지만 지샵 마이너 7에서 조금 더 서스테인을 유지한 채로 이동하기 위해서 핑거링 법을 바꿔서 잡고 이 상태에서 A#9 코드로 연주를 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